안녕하십니까. 버즈비 쇼미더 이템을 진행하고 있는 김현입니다. 야, 오늘 쇼미더 이템에서 다뤄본 제품은요, 기타리스트라면 피해갈 수 없는, 한 번쯤 꼭 만나보셨을 바로 이 9V 아답터입니다. 네. 안전사에서 제작이 되는 AP500이라는 정전압 아답터고요. 예, 왜 제가 아까 기타리스트들이 피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펙터를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해보셨던 분이라면 9V 배터리라든지 이 9V 아답터를 반드시 사용을 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처음 이 아답터를 접하신 분들이 그냥 꽂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꽂고 쓰면 되는 건데도 요 작은 제품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 아, 작동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팁을 드리고자 오늘 제가 이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9V 300mAh의 아답터고요. 일반적인 저희가 사용하는 보스라든지 MXR, 샌드 이펙터들, 다양한 이펙터들이 거의 다 9V 300mAh가 정전압입니다. 물론 이펙터 뒤에 보시면은요, 정전압이 적혀있긴 하지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맞는 볼트수 정전압을 사용을 하셔야 기계에도 무리가 안 가고요. 높은 전압을 넣게 되면은 쇼트가 나지만 낮은 전압을 넣게 되면은 연주를 하실 때 저항이 많이 생긴다든지 잡음이 많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전압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답터를 사용을 하실 때 가장들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꽂았는데 작동이 안 된다 라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포세트에다가 제가 아답터를 꽂고요. 이 친구를 이펙터에다 이제 꽂았습니다. 꽂았지만 작동이 안 되죠. 왜 작동이 안 되느냐, 내가 이 이펙터를 쓰겠다, 이제 사용할 거야, 너를 사용할 거야 라는 시그널이 있어야 되는데 시그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에다가, 인풋에다가 잭을 꽂아 주셔야지만이 불이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잭이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불이 안 들어오고요. 꽂아 넣으신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아답터가 정상이라는 거죠. 일단 두 번째로 많이 여쭤보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극성의 문제인데요. 이 안전사의 아답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머리 부분에 이렇게 머리 부분이 이렇게 빠집니다.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인데요. 요거를 뽑은 상태에서 뒤집어서 꽂게 되면은 극성이 반대로 되게 됩니다. 네, 반대로 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안쪽 구멍이 플러스였던 게 마이너스로 바뀌고 바깥쪽 테두리가 플러스였던 게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고 극성이 반대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보시면은 작동을 안 하죠. 극성이 반대로 되어 있으면은 인식을 못 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바뀌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스프링이 달려 있는데 배터리를 마이너스로 꽂아야 되는데 스프링이 달려 있는데 볼록 튀어나온 배터리 부분을 꽂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연출된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당황하시지 마시고 극성을 바꿔주시면 불이 들어옵니다. 요즘에 나오는 일반적인 이펙터들은 이렇게 극성을 바꾸셔서 꽂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인데, 예전 이펙터들 같은 경우는 극성을 한번 잘못 이해하고 꽂았다가 쇼트가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때문에 사용을 하실 때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펙터 중에 아예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호환을 하는, 그러니까 플러스로 꽂아도 되고 마이너스로 꽂아도 되고 상관없이 돌아가는 이펙터들도 개발이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부분이긴 하지만 많이들 여쭤보셔서 제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뒤에 있는 라벨에 암페어 수라든지 볼트 수라든지 그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명시가 일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잘 참고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보다 더 쉽고 편하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아답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즘에는 파워 서플라이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이게 필수품이었거든요. 지금도 베스트셀러죠. 베스트셀러 안전사의 9300mAh의 정전화 아답터로 쇼미더 이템에서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템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